반갑습니다. 물김입니다. 현재 저는 가늠사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할 챌린지 한라산 두 번 왕복하기 챌린지입니다. 현재 지금 4시 55분이고요. 5시부터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5시 가늠사 코스로 출발하여 3시간 안에 백록담에 도착합니다. 곧장 선판악 입구까지 2시간 만에 하산을 완료하고요. 입산 통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대피소를 시간 안에 넘지 못하면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12시 30분 전에 진달래바 대피소를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2시 전에 백록담에 도착한 후 다시 가늠사로 하산해서 마무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계획 전부가 틀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등산해야 하는 아주 극악 난이도의 챌린지입니다. 그럼 오늘 챌린지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5시입니다. 벌써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들어가네요. 그러면 오늘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완료했습니다. 와, 너무 어둡네요. 아, 헤드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일단 앞에 가고 계신 분들 보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해가 뜨지를 않아가지고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800. 탐라계곡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45분 됐네요. 안 쉬고 바로 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현재 3.7km 왔고요. 이제 곧 1시간쯤 되네요. 해발 1090m. 6시 12분이고요. 이제 해가 거의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피소가 나오거든요. 아, 바쁩니다. 백록담까지 8시 전에는 도착해야 돼요. 해발 1300. 상압포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1시간 43분 걸렸네요. 상압포 대피소에서 잠시 앉아서 음료 한잔하고 파스 좀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백록담까지는 이정표에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아, 지금 이제 곧 7시거든요. 저는 8시 도착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40분이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백록담 찍고 반대편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입산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서 좀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다 쉬워. 가보자고. 해발 1600m. 이제 1.3km 남았습니다. 7시 12분이고요. 8시면 백록담 도착할 것 같아요. 하, 쉽다 쉬워. 인정? 해발 1700m. 오케이. 7시 43분. 2시간 43분 만에 한라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백록담에도 물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5분이고요. 까마귀들밖에 없네요, 여기. 10분만 쉬다가 반대편, 이제 성판악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8시고요. 오늘은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뿌옇게 미세먼지랑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요. 이제 여기서 성판악으로 내려갑니다. 10시까지 2시간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둘러야 돼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출발 1600. 8시 26분입니다. 이제 진달래바 대피소에 도착했고요. 백록담에서 26분 정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8시 40분인데 많은 등산객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저를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세요. 벌써 찍고 와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내려온다고요? 네? 처음으로 내려온다고요? 아, 처음으로 내려온다고요? 감사합니다. 130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전망은 안 좋고 백록담 물은 좀 있습니다. 자, 속발대피소입니다. 빨리 오긴 했죠.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손 하산이거든요. 해발 900m까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개입니다. 오늘 하게 될 컨텐츠 바로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백록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 지점인 성판악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기 위해서 가늠사에서 백록담을 찍고 지금 반대편으로 해서 성판악 주차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도착했지요. 백록담에서 1시간 40분 만에 하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록담까지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커피도 얻어먹고 좋네요, 아주. 선생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자, 이제 10시고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m. 반대편에서 봤었는데. 아, 춥다, 추워, 진짜. 이씨. 올라가는데도 아무도 안 계시네. 내려오는 분도 없고. 해발 1000m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속밭 대피소가 나와요. 성판악 주차장에서 54분 걸려서 속밭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 발 상태는 종아리가 한 5분만 쉬다 가겠습니다. 11시 22분이고요. 해발 1200m까지 왔습니다. 진달래바 대피소 1시간 10분 만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가 뭐야. 통과해야지. 목도 다 쉬었고 힘도 좀 빠졌습니다. 가볼게요, 그래도. 진달래바 대피소까지 1시간 거리인데 이제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어휴, 진짜 쉽다 쉬워. 인정?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해. 가보자고. 다시 1300입니다. 12시 8분 진달래바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내가 오늘 성공하고 만다. 봄이라서 그런지 진달래가 진짜 다 폈습니다. 이래서 진달래바 대피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쁘네. 12시 18분 백록담 가보자고. 12시 반입니다. 1.8km, 1시간 10분 거리. 해발 1700. 이제 40분 남은 거리에 나와. 말도 안 나오네. 이제 40분 남은 거리에 있는데요. 40분. 올라가자마자 5분 만에 내려와야 되네.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가보자고. 절대 포기 안 해. 저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자. 할 수 있다. 힘내자. 해발 1800. 1시 52분 다시 백록담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라산 두 번 등산하기 챌린지 성공적으로 끝이 냈습니다. 이제 2시입니다. 곧장 내려가야 돼요. 원래 왔던 가늠사 코스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6분 다시 가늠사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가늠사 주차장으로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딱 5시고요 제가 5시, 새벽 5시 여기서 출발해서 백록담 찍고 성판악을 갔다가 다시 백록담 찍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똑같이 5시입니다. 12시간을 등산을 했고요. 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친놈이다, 혹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도전하는 챌린지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희열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 심장이 뛰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절대 저한테는 무모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한테 더 가치 있고 저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단계 성장했고요. 한라산 2회 등산하기 챌린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공복으로 등산했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한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김이었습니다. 쉽다 쉬워.